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클럽 형광등님이 금호 HT 궁금하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형광등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문제가 심각해요. 자, 본인이 먼저 한번 답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지. 닥터K가 제시하는 매수의 조건에 적합한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남겨보세요. 이거 사면 좋을 것 같다 1번. 아니야, 이거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상승 추세 무너졌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잘 가다가 무너졌어요. 일단 그러나 다시 올라탔는데 못 넘어가고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시도가 났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음봉으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 이후에 장대 음봉에 거래가 섰죠. 뭐가 기본인 줄 알아요? 여기로 더 추가로 하락한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60일 인근에 지지를 하는 듯 합니다만 큰 대세가 뭡니까? 여기 대략 5천원권 인근에 큰 저항을 받고 그대로 밀리죠. 그럼 이거 지지를 못한다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봉이 이렇게 크면 그 다음날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밀렸어요. 60일선 깼죠. 추세 완전 무너뜨렸고 한 번 더 퉁 하고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 많이 빠졌으니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의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거든요.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종목을 접근하실 때 대형 우량주로 접근하는 버릇을 자꾸 들으십시오. 보면 대체적으로 가벼운 종목만 자꾸 건드리시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 위험해요. 그죠?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가면 끝내주고 올라가고 합니다만 빠질 때 보시죠. 그냥 며칠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 가까이 왔습니다. 5천원에서 지금 2800원이면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며칠 걸렸어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반토막 딱 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날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험합니다. 추가 하락이 훨씬 더 가능성 높아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안 돼요. 사지 말라고 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물어봐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혼 좀 나야 되겠다. 진짜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형광등님 큰일 납니다. 자꾸 그런 종목 건드리지 마세요. 강원랜드. 강원도 있네. 끝까지 해야 되겠네. 강원 랜드. 21,000원 정도에 매수하면 되겠느냐? 여기 말하는 거죠. 뭐 가능은 하겠으나 아직도 하락 추세를 잘 못 벗겨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른 데 좀 더 두시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 뭐 보면 여기 정도 오면 뭐 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박스권 예상되거든요. 때문에 올라가도 또 저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24,000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최근에 뭐 기관은 좀 사들어옵니다만 롯데하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가 다르잖아요. 모양은 비슷한 듯 해도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여기
이 박스 아닙니까? 3만원과 33,000원 박스. 여기 돌파한다면 추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아, 이제 저항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랬죠. 한전도 질문했던 가격대 21,000원 정도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와 여기 정도 박스권 보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으나 좀 더 탄력적인 롯데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추세가 완전 돌려낸 이런 종목들, 필라홀딩스 아침에 방송도 들었고 며칠 전부터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죠. 이러한 종목이 이제 추세 완전 돌려냈거든요. 자, 권희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추세를 돌려낸 여기부터 관심 가지는 겁니다. 오늘 딱 시초가 정도에 따라 들어갔으면 뭐 적당했었겠습니다만, 그거 힘들었다면 눌려주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필라홀딩스 4만원,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 높다. 자, 수급도 보면요, 필라는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아까 강원랜드도 기관의 매수세 들어왔죠. 그러면 믿지는 거 없어요. 필라도 기관 매수세 들어오네. 추세를 다 돌려낸 초입이네. 장대 거래 섰네. 가다가 좀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지극히 당연한 모습, 지극히 당연한 모습.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턴어라운드의 종목 특징은요, 앞에 그래도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카카오 옛날 모습. 카카오 옛날 모습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닥터K가 카카오 옛날에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87,000원 인근 여기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 딱 돌려내거든요. 여기부터 살 수 있다 딱 이야기합니다. 딱 보고 있다가 이 돌려내려고 딱 하고 있죠. 관심 딱 가지다가 딱 돌려내죠. 여기부터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내면요, 앞전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합니다만 추세 유지하면서 안 밀리면요, 제법 세게 갑니다. 이거 봐요. 그죠? 제법 세게 가요. 이렇게 적용했던 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죠? 틀린 거 있나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부터 살 수 있다 그랬고 들어가서 10% 먹고 나왔습니다. 그죠? 좀 늦게 들어가서 10% 밖에 못 먹었습니다만 딴 데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딱 포인트가 다 똑같아. 일정합니다.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가면 좀 그렇거든요. 여기 인근이 이제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양봉 딱 쓰죠.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딱 사면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죠. 우리는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 꼭대기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20일 인근에서 샀거든요. 10% 먹는 겁니다. 10% 딱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또 뭐다? 그렇습니다. 철강주입니다. 포스코 띄웠죠.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현대제철 강하게 띄웠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따라 들어가요. 그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그거 적용하면 돼요. 자, 추세가 무너졌다. 판단할 때는 이미 손실이 크다. 빨리 판단해서 손절해야 되는데 추세 무너졌을 때 손실폭이 크다는 것은요, 꼭대기에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세 무너진 거 확인했을 때는 이평선 인접한 권역이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때 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추세 인접했을 때 샀다가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KMW를 여기 인근에서 샀다가 무너지니까 바로 던져버립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그럼 손실이 안 커요. 여기서 이격이 짭을 윈데 샀다든지 무너진 거 확인하고도 한참 있다가 여기 와가 손절하니까 손절폭이 크죠. 20일 인근에 샀거든요. 이거 분명히 KMW요.
무너질 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럼 손실폭 안 커요. 4%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미련 가지고 어거적 하다가 깨지면 여기는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가만 들고 있으니까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추세 이탈 딱 한다 싶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손절이 두 번이나 나오든 세 번이나 오든 그것이 손절 잤다고 탓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신의 계좌 살려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손절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좋으면요, 손절이 횟수가 작겠죠. 제대로 된 매매를 한다면요. 그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S맥. 자, S맥도 보면 우상향.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 20일 무너졌죠? 20일 무너져도 우상향하는 종목은 한 번에 안 죽어요. 밑에 60일에서 반등합니다. 대체적으로. 반등하면 60, 20일에서 깨졌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뛰어넘었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같이 그냥 밀려버렸죠?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등을 내일 강하게 해낸다면 조금 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60일, 이거 이번에 무너뜨리면 1500원권, 158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가벼운 종목이고. 자, 저거하고 약간 비교가 될 만한 종목이 NC소프트를 약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초강세였습니다. 초강세였어요. 20일이 딱 무너지면요. 60일에서는 반등 한번 합니다. 이건 반등도 못하고 밀렸습니다만 한번 돌파 다시 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로 딱 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못 가고 밀리니까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좋은 추세로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면 돼요. 이러한 상황을. 자, 어떻게 된다? 반등 강하게 하면 좋은데요. 밑으로 꼬꾸라지면요. 이제 올라와도 여기 자꾸 틀어막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왔다리 갔다리 이제 힘없는 추세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동 손절하는 법은 자동 손절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틱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손실 제한 이런 데틱 걸어 놔도 되고요. 요새는 HDS에 보면 대체적으로 자동 손절 기능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야, 미국 시장 무너집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형광등님은 손절보다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파다닥거리는 개별주를 스캘핑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계속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면 실패한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S맥 같으면 형광등님이 이런데 자꾸 따라가잖아요. 이거 2500원 이런데 여기서 따라가가지고 한번더딱갈때좀 챙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매매를 하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그죠? 꼬꾸라집니다.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급주가 무슨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자, 매수의 단계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닥터케이크 하는 방법 한번 간단하게 해 볼게요. 돌려봅니다.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이거 보면 다 섹터별로 종목들 있죠? 다 돌려봅니다. 삼성전자 추세 살아있네. 20일 지키고 있네. 근데 위에 저항 있네. 아, 사기 좀 애매해. 다음.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그죠? 됐고요. 우리는 위에 사와서 지금 조금 손실 구간입니다만 이거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SDI 처지고 난 다음에 튕겨 내려올 수 있는 자리네. LG전자도 초강세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가봤자 이 상단입니다. 이것도 들고는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삼성전기를 여기서 제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짧게 여기 한몇 프로 먹고 단타 치고 나오라고 했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다. 대번에 그래도 대번에 2.5% 올라옵니다. 한번더 치고 한건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우상향 정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전기전자가 주도주인 상황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단타 2, 3%짜리 하고 그 다음에 수급 봅니다. 수급 보면 사진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조금 가릴지 몰라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제법 있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제법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하면서 매수 딱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하면 좀 곤란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먼저 보고 차트 보면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안 돌려낸 것도 많고. 그죠?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추세가 돌려내기 직전 내지는 이미 돌려냈어요. 이마트가 그렇거든요. 이마트 싹쓸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이마트 보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계속 사 들어온 거 봤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한다면 실패가 적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력주 하지 말고 대형주 수급주 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 수급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수급이 좋은 종목을 뭐 수급주라고 그 사람이 붙였겠죠? 잠깐만요. 수급이 좋은 종목 들어가야죠. 그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될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조정 받으려고 폼 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조만간에 조정 여기 20일 무너지면 조정 받겠구나 이렇게 권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요 깨지면 이제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발 빠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던졌어야 되죠.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3.8% 이거 막 두들 맞잖아요. 언봉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요게 위태롭습니다. 지지하기보다는 깨지기가 확률이 더 높거든요. 오늘 매도 시그널 나온 겁니다. 장대 음봉은 줄이는 게 답이에요. 답입니다. 포스코도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다가 날라갔죠. 맞습니다. 수급이 좋은 거, 기관 외국인 쫙 들어오는 거 관심 있게 쫙 보고 있다가 딱 타이밍 넣으면 딱 잡으면 돼요. 닥터케이가 포스코를 뭐썩안 좋아하는 회사라서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만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하고 틀린 게뭐 있습니까? 오늘 강의했던 내용하고 틀린 거 있나요? 없을걸요? 이제 하락한 추세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으면 딱 관심 가집니다. 올라탔어요. 아직까지 못 따라갔다. 여기 딱 눌림목 오면 사 들어가면 돼요. 딱 양봉 쓰죠. 이런 때 타이밍입니다. 그죠? 이럴 때 상황 딱 보면 여기 기관이 그냥 싹쓸이 들어오죠. 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죠? 수급이 좋은 종목이 왜 좋은가 하면요.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포스코가 악재 말고 막 이렇게 푹 쳐졌다 칩시다.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요. 오다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인들 오다 받아서 하는. 그죠? 자, 포스코 100억
100억은 치만 사주세요 하면 오늘 당장 100억 다 삽니까? 오늘 100억 다 사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단가는 대략 뭐 한 21만 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고, 한 100억 정도 사주십시오. 그러면 20만 원에 사고, 22만 원 올라갈 때도 좀 사고, 내려와도 사고 하면서 적절히 분할해서 사다가 쳐져도 한번 사주고 방어해주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우리 최근에 관심 많은데, 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급이 좋아요. 그죠? 최근에 며칠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 들어오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하이닉스 이슈는 10조 규모 인수 자금, 그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이슈 아닙니까? 근데 좀 긴 흐름으로 본다면, 분명히 반도체 업황, 우리나라 업황에 좋은, 원투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주가로 이렇게 박살나기 보다는요, 적당한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하려면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가능해요.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취현님이 이마트 매도 쳐야 되겠네. 그렇죠. 사실은 주연님은 이제 주식 선물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매도 여기서 때리라 그랬습니다. 27만 5천원 미리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린 매수에 들어가면서 매수를 여기까지 딱 먹고 난 다음에 선물 매도 때리세요. 퍼펙트. 의견 퍼펙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4만 8천 못 지킬 겁니다. 더 때려요. 그랬거든요. 자, 지금은 반등하면 한 25만원인 거 넣으면 때리라 그럽니다. 이거 셀트리온 반등해 25만원 와도 매도 때리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누구하고 같다? 공매도 세력하고 같은 거예요. 공매도 세력하고. 이거 주가가 셀트리온 완전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애들은 지금 뭐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맘 놓고 못 하겠습니다만, 시장 조성자들은, 그죠? 유동성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애들은 올라올 때마다 때립니다. 올라올 때마다 때려요. 이거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넣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중장기 한다고 끝까지 들고 간다니까 답답해 축을 노렸시죠. 그죠? 자, CJENM 크게 뭐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매도 이후에 뭐 돌아선 거 보면 적당하게 끊고 나왔으면 아직도 손실 구간은 아니네요. 그죠? 수익 구간입니다. 소폭이라도. 단타로 잘 끊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매도 때리라 그럽니다. 그죠? 쳐졌다가 반등했습니다. 매도 성공인 거예요. 일단 자, 주연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코스닥에 매도 때릴 거 천지예요. 천지 널렸습니다. 딱 관심 종목에 코스닥 선물 종목회가 뭐 이미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돌려봐요. 돌려보면서 위에 꼭다리 인근에 있는 거 매도 때려요. 꼭다리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깨지는 것도 천지거든요. 매도 때려버려요. 매도. 그죠? 코스닥 안 좋습니다. 100% 현금. 잘 먹고 나왔다. 그죠? 선수들이 몇 분 계시네. 우리 방에. 부강약품. 며칠 전에 욕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에 갖고 있어요? 얼마에 갖고 있습니까?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4만원.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거 이런 거다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추가로 여기가 무너뜨리면 더안 좋고요. 올라가도 3만 원 이상 당장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3만 원 이상 가기가 당장은 안 쉬워요. 여기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 튕겨내려 막 하다가 가도 가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위에 이평선 다 내려오거든요. 하락 각도가 엄청 각도가 심하죠. 푹 폭포수처럼 쳐졌죠. 매우 안 좋습니다. 반등시 내지는 추세 240일 지지 무너질 때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 던질 것 같지만 4만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안 던졌는데 던지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한참 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최근에 손절 4번 했거든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가 전문가랍시고 방송도 하고 뭐 그죠? 하는 사람 중에 손절 4번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물론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회원들한테는 좀 죄송한 건 맞아요. 그죠? 수익 잘 내고 그냥 쫙쫙 잘 가면 좋겠는데 최근에 장이 안 보십시오. 최근에 장이 개판인데 수익 잘 나기 안 쉽거든요. 그러면 손절을요 할거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고 수익 날거 그냥 적당히 또 수익 내가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뭐 크게 수익이 안 날지 몰라도 시장 돌아서고 할때잘 대응하면 다시 적당한 수준으로 만회가 되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거짓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 이분이 지금 시험치고 한다고 우리 팀원인데 9월달에 안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 까져서 안 올렸을 것 같습니까? 9월달에 솔직히 벌지는 못했어요. 보합 정도입니다. 내지는 아주 약손실이에요. 이분이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다. 닥터케이는 쪽팔리는 거 최고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100% 리딩대로 해가지고 수익 다 났어요. 그죠? 한달또 까지면 뭐 어떻습니까? 67% 수익 났는데 6개월 만에 한달좀 까지면 어떻냐고요? 100%다 먹는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죠? 그죠? 그러면 믿고 오셨으면 한몇 개월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그죠? 한달 해보고, 찔끔 해보고, 그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다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6천만 원으로 직장인이 6개월 만에 4천만 원 벌었으면 연봉 더블, 연봉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요. 100% 리딩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100% 리딩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죠?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저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매매할 때 저를 참고로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 다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CGN도 잘 먹고 나왔어요, 3%. 그죠? 한전도 뭐 2.3% 먹고 나왔고, 손절 4번 했다 했습니다. 뭐 20%, 30% 손절한 거 없어요. 한 4%. 그죠? 지금도 약간 마이너스인 거 있어요. 근데 뭐 끝까지 안 가보자 이겁니다. 끝까지 안 가보자 이겁니다. 그죠? 계속 뭐, 손절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인지, 시장이 돌아서는데도 지 혼자 꼬로 박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그죠? 인버스로도 수익 나고 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한데 투자의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의 성향이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게 많은 게 이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여기 가격대 내가 봤던 12,000원 가격보다 오히려 올라타고 난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꼭대기 이런 데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밀릴 때 여기는 뭐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추세를 돌려내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여기 추세 막 무너지는데 매수, 매수, 매수. 이건 물타기거든요. 이건 잘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추세 딱 돌려내기 시작하면서 올라탈 때 여기서 샀는데 더 가격 주고 사는 거, 이거 물타기의 일종이거든요. 분할 매수 중에. 못합니다, 잘. 왜? 내가 지금 만 5천원에 샀는데, 와, 만 6천원에 사, 추가한다고? 이거 손이 안 나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할줄 알아야 더 잘하는 사람 됩니다. 그죠? 손절 해야 되겠다 딱 맘먹었을 때 그냥 주는 질끈 깎고 해버리십시오.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냥 아유 하고 그냥 말고 그냥 다음에도 또 손절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손절해야 된다고요. 그거 손절 안 해, 안한게 올라타죠. 그거 독충의 독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독충의 독으로 변해가지고 완전 박살나게 되는 큰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던지고 난 다음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올라오면 아유 재수 없네 이러고 딱 말아야 됩니다. 매매 안 하는 게 좋죠. 박살나고 있는데 뭘 매매합니까? 그죠? 어떤 거 해라고? 돌아서는 거 해라고. 돌아서는 거. 이것도 이런 데서는 할 만하죠. 이것도 뭐할 만한 건 아닙니다. 너무 급등락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돌아섰고, 이거는 그죠? 상승 추세 완전 돌아섰고, 저렇게 진행되는 게 포스코고, 그죠? 필라 홀딩스가 돌아서려고 폼 잡잖아. 그러니까 관심 가지를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데서 이야기할까요? 와, 이거 완전 이제 저점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해라 할까요? 안 합니다. 가격이 18,000원이었는데, 18,000원이었는데, 와, 41,000원이네? 여기서 사라고 안 하고, 여기서 사라 한다니까. 그죠? 우린 뭐다? 중간 마진 챙기는 그냥 매매하는 딜러예요. 여러분들, 필라에 그냥 대주주, 대주주라니까 요새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가 나는데, 주주로서 뭐 행사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4만 한 1,000원에 사서 한 5만 원이나 4만 5천에 팔아먹으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냥 매매 차익만 노리는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중장기하는 주주의 자격을 가지고서 그 회사의 경영에 일부라도 참여하겠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 마진만 챙기는 저 같은 스타일도 욕 못해요. 불법은 아니니까, 그죠? 급등주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잘 못합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이 돼 있고, 실전 경험이 아주 많고, 내가 전략을 세운 대로 비교적 잘 수행을 하는 사람이 해도 깨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초보면 초보일수록 그걸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왜? 사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뭐 죽이네 하고 이거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잘안 사거든요. 반반은 아닙니다만 큰 자금으로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오는 배당 내지는 뭐 이런 거 그냥
그죠? 삼성전자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배당 받아가면서 적절하게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초보 투자자 내지는 돈한500 내지는 소액으로 하는 사람 삼성전자 살것 같아요? 안 삽니다. 안 사요. 그죠? 파다닥 거리는 거 사거든요. 그러면 돈을 삼성전자 산 케이스와 그 파다닥 거리는 종목을 산 케이스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적당한 수익을 내고 아직까지 내 원금 안 깨먹을 확률 높습니다. 파다닥 거리는 거 따라 들어갔죠? 박살나 있을 가능성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들로 예의야. 시사는 봐 있습니다. 시사는 봐 있다니까요. 화장품 주 중에 뭐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아무래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LG생활건강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잘안 가서 그렇지 무거워서. 그죠? 근데 그냥 바쁘면 내 일이 바쁘고 주식을 많이 못 쳐다보면 못 쳐다볼수록 무겁게 천천히 움직이는 한 발짝 움직이는 대형 우량주에 매매해야 됩니다. 이거 봐요. LG생활건강 양호하거든요. 근데 150만 원 하니까 못 삽니다. 한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거 세주 사고 말 겁니까? 세주 사고 나머지 한 50만 원 가지고 다른 거 사면 되는데 사실은. 그죠?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비싸다 이럽니다. 뭐가 비쌉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싸죠. 300만 원 갖고 있는, 3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 사야 돼요. 두 주. 그게 그냥 사놓고 적당히 가면 이게 훨씬 나은데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만족하실 겁니까? 한 달에 1% 수익 만족해라면 여러분들 코웃음 치겠죠? 애에게 한 달에 1%? 여러분들 한 달에 1% 해가지고 1년에 12% 수익 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 달에 1% 수익 내라면 우습겠죠? 근데 12개월 수익 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내가 12% 수익 낸 사람이 몇명 되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적게 읽기 하고 있다, 지금. 적게 읽기. 그죠? 적게 읽고 있거든요. 적게 읽고 있어요, 실제로. 중간중간에 수익 나면서 손절도 좀 하고, 시장 조금 좋아져봐요. 돌았습니다, 대번. 그때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시장 딱 타이밍 오면요. 오, 예이야,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요. 긴 포트폴리오 흐름에서 나중에 결국은 브러스 나 있습니다. 계속 브러스 내왔고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닥터케인 좀 웃겨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하면요. 최고로 위험한 해외 선물 하면서 그죠?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매매 스타일이 좀 단타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 저 초보 때는 코스닥 안 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왜? 너무 위험하니까. 그죠? 그랬던 제가 선물 옵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코스닥 매매할 땐 되게 부담 많이 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들은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지, 그냥 며칠 안에 박살나는 거 이런 거 생각 잘안 하거든요. 이 KMW 봐요. 이 제법 우량주 아닙니까? 이게 이틀 만에 빠진 게 10%라니까요. 이틀 만에? 여기 꼭대기, 여기 위에서, 그죠? 닥터키 여기 손절했다 했습니다.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되게 무섭거든요. 안 무서워해. DPC 이거 20% 빠지고 했거든요. 물론 빅히트 관련돼서 그런 거 있겠습니다만, 그죠? 추세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냥 아유 뭐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되기는 홍콩 가지 그냥. 아, 목이야. 그죠? 아니란 자세로 하면 안 돼요. 아니란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더 많은 시장이 코스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급등주 단타 권해서 뭐 단타 권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는가 한번 해봐요. 그죠? 세종 빅텍 세종공업 뭘 건드리든 수익을 잘 내면 되는데 확률이 급등주 왔다리 갔다는 거 한 거 하면 수익 잘 못 내요. 초특급 트레이더 아니면 상한가 간다고 이 상한가 맞습니까? 그죠? 상한가죠.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야 이거 시간 내에서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예? 상한가 간데 시간 내에서 했다고요? 초반에 사야 되는데요. 초반에 사서 한 2,500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갭 상승해서 잘 올라가면 홀딩, 그렇지 않고 밀리기 시작하면 좀 던져야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장 초반에 잘 올라간 거 보고 회의드 갔다 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박살이 나기 시작하죠. 아유 XX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죠. 골로 가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 있죠. 급등주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내 돈 그냥 갖다 맡기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딱 쳐다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만 그것도 경험이 많고 손절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마자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손절하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들어갈 줄 아는 그 정도 매매 스킬이 없으면 손 대지 말아야 됩니다. 수익 나기보다는 손절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급등주 먹어도 한 번에 다 틀어먹었다. 주식 선물로 우량주 해라. 근데 사실은 저는 주연님한테도 주식 선물보다는 주식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면에 검이거든요. 양날의 칼이거든요. 자, 레버리지 더 높여서 그죠? 적은 자금으로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반대 상황 생각해 보시라. 벌 때도 많이 벌지만 내 자금 대비 잃을 때도 내 자금 대비 많이 잃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 주식은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점 부담감으로 만기일 다가오고 하면요. 부담이 느껴져요. 호중이 반가. 저도 진짜 수많은 경험 했습니다. 제가 ELW 푸스로 선물 한가 맞을 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2008년에 그걸 ELW 푼 말고요. 진짜 푼 옵션 들고 있었으면 여기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ELW는 LP들이 호가 20% 벌릴 수 있습니다. 와, 전화했습니다. 만원인데 8천원에 딱 밑에 호가 대놓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법적으로 20% 벌려서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속으로 XX 하면서 안 던졌거든요. 그 다음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 되게 많아요. 그죠?
공매도도 불공정한 부분 되게 많고, 심지어 공매도 거래하는 거를 전산으로 안 했다 그럽니다. 전산으로 안 했대요. 참, 말입니까? 뭡니까? 그죠? 왜 굳이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전산을 안 하겠죠. 그죠? 이제는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도 막 공매도 해버리지. 그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참, 아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부까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 갖고 놀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ELW가 많이 까먹었다.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ELW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원래 되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서 코스닥도 잘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2007년도에 수익이 났거든요. 그때 제가 전문가 방송 듣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달에 110만원짜리. 한 1년 했으니까, 아, 이제, 나도 이제 독립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때 최고 후회합니다, 지금. 그때 독립하지 말걸. 진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제법 잘 났던 건데, 나도 이제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예요. 2007년 어디 갔냐? 여기입니다. 그죠? 2007년 끝내주기 갔거든요. 뭐 빠진 듯 해서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8년 딱 초반에 딱 돼가지고 저도 이제 1년 정도 했고,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딱 이랬거든요. 우리 선생님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당신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주식으로는 안 망했어요. 그죠? 주식으로 안 망했는데, 어느 강연회를 갔습니다. 강연회, 그래도 한 번씩 들으러 가야지. 갔는데, 있어요. 아직도 그 이름 안 잊혀집니다. 모 씨가 ELW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나 싶어. 한 주만 그랬거든요. 한 주. 하이닉스 ELW 한 주. 와, 150% 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다가 나중에 주식 안 쳐다봅니다. 제가 주연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생각의 흐름, 제가 그런 흐름을 가져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주식을 안 해요. 왜? ELW 사니까 뭐백몇 프로도 가는데. 그죠? 그러다가 잘 먹어내면 다행이죠. 잘 먹어내다가 그냥 지수에도 이제 건드리고. 그죠? 콜풋 건드리고. 그러다가 결국 맛이 갑니다. 고위험은요, 고위험은 아주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고는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선물 한건 나왔습니다. 주연님은 대충 아시겠지. 주식한 경력이 제법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선물 한건 나왔거든요. 자, ELW 붙들고 있었습니다. 와, 그 옵션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제법 크게 하거든요. 근데 다시 다 올라와 끝났습니다, 그냥. 아유, 여기부터 제 인생 꼬였어요. 주식으로 안 망했습니다. 선물 옵션으로 망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참 상당히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이젠 잘안 깨져요. 이젠 잘안 깨집니다. 흘러온 세월이 얼만데. 지수, 제가 비교해서 잘 맞추죠? 선물을 되게 오래 해서 그래요, 선물을. 선물만. 14년 가까이 했어요, 선물만. 어느 누구하고 대나도 저는 뒤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수 향방. 지수 향방, 어느 누구한테 안 뒤진다고요. 시장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어땠습니까? 아이고, 시장 죽는다고. 그죠? 시장 죽네. 응? 여기 임금부터 인버스 쌩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라 뻥이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에라 뻥이다 하고 올랐다고요.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도대체 뭐 맨날 위기설이냐?
그 말 안 해도 맨날 저는 항상 시장은 위험하다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위기는, 자기들이 말하는 위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야 자기들이 말하는 위기설 아닙니까? 근데 뭐 몇 달째 달달이 위기설이라며. 근데 구자리입니다. 그냥 박수권이에요. 박수권. 방송에 나와 그럽니다. 참 예측을 하기 힘든 장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긴 흐름에 대한 시장의 뷰는 가져가되 여기 지금 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죠? 박스권입니다. 일단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여기 2460을 잘 못 넘어간다에 일단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올라탈 가능성도 좀 있지만 처질 가능성도 있는, 그냥 말을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변곡입니다. 여기가 중간에 변곡.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관도 갑자기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그렇게 매도가 심하지 않고 선물도 사들어오니까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코스피 위주로 들어가고 혹시 모르니까 인버스도 해칭 좀 해놨고 코스닥은 아예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CJ는 잘 챙겨 먹었는데 성창 오토테기를 조금 욕심 부리고 들어가다가 지금 조금 물려 있습니다. 뭐 30% 물렸어요? 20% 물렸어요? 끼익 해봐야 3%입니다. 끼익 해봐야. 그죠? 아직 추세,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죠? 한 번만 반등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항상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는 장이 아닌 지금과 같이 상당히 변동성 큰 흔들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썩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만 합니다. 저는 화장품에서 지금 관심있게 보는게 클래시스, 이것 좀 관심있게 봐요. 자, 딱 비교해 봅시다. 딱 비교해 볼게요. 어떤게 좀 더 나아 보일지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어떤게 더 나아 보입니까? 자, 한국 화장품이 더 나아 보인다. 1번. 아니야. 클래시스 이게 강하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 아 여기 샀으면 됐겠네. 아 이거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하려는가 보다.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관에 여기 사들어옵니다. 눌림목 딱 들어오면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면 되겠네.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2번이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게. 그죠? 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하는 거 거의 집중합니다. 그죠? 봐요. 외국인 쓸어담는 거 보이죠? 기관 외국인 3그레일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이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 용식님도 오셨네. 아시겠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클래시스 이거는 또 뭐하고 왔습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롯데하이마트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밑에
여기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야기 안 해요. 이런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럴 때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 안 해요. 너무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서죠. 요런 포인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꼬꾸라져 있는 거 이런 거 바닥권에서 뭐 대박 먹어야지 해가지고 박살난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이제는 좀 돌아서지만 이거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봐요. 롯데 쇼핑.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아 이거 바닥이다. 이 얼마나 많이 빠졌어. 이런 거 끝내주게 먹어야지 해가지고 샀는데. 그죠? 여기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깨지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깨지면요.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던지거든. 그래 얼마까지 갔습니까? 세상에나. 이제 돌아왔자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오른쪽 올라탄 거 해야 돼. 오른쪽 올라탄 거. 이마 타자. 이마 타자 그러잖아. 이마 타자. 이마 타자. 그 이야기를 여기 인근에 딱 한다니까요. 이제 딱 돌아서는 거. 중장기 가능이라면서. 그죠? 훨씬 잘 가잖아요. 그죠? 여기 대비해서 여기에서 사라 그러면, 와, 많이 올랐는데 싶죠? 그죠? 10만원에서, 여긴 지금 11만 5천원이잖아요. 뭐 15%는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돌려내면요 엄청 간다니까요. 아까 카카오 잠깐 보여드렸는데 말을 하자니까 뭐 끝도 없네. 그죠? 끝도 없네. 그럼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금방 끝나겠어요?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몇 년입니까? 1년 2년 이상 정도의 상황. 여기 아니구나. 한 칸 더 앞이구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볼래요? 이거 제법 빠졌거든요. 2014년부터 쭉 빠지다가 이렇게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 여기 바닥권에 대비해가지고 한 3만원씩 오르고 이러면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쫙 올라간다고요. 그죠? 쫙 올라간다니까. 이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 돌아서는 순간에 이야기한다니까요. 많이 간 것 같아도 쫙 한번 가기 시작하면 올라간다니까요. 셀케 존버 저는 권유 안 드립니다. 별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뭐 그죠 인프라 구축 내지는 여러 가지 무료에 가깝게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하다 보면 처음에 돈을 좀 지출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수익으로 슥슥슥 돌아서는 구간으로 돌아서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 가보면요. 이런 구간에 가보면 기관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돌아서는가 가보다. 그리고 대박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삼성전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곱하기 50하면 되지 않습니까? 닥터케인 130만원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100만원대 인근에 벌써 기관외국인 사들어온 거 다 판단 포착 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그러면 와 이렇게 눌리고 할 때 많이 올랐다 싶으죠? 100만원에서 130만원에서 30%나 올랐는데 눌려주고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눌려주고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대박! 대박! 그만큼 턴어라운드 중요한 겁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 한번 하면요. 웬만한 호재가 없으면 턴어라운드를 못해요. 하락추세에서 못 돌려낸다 이겁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그죠?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빨리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쓱닷컴이라 하잖아요. ssg.com 그런데 말입니다. 롯데쇼핑 이제 그거 롯데 온핸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벌써 뒤쳐졌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롯데의
기업 문화보다는 저는 이마트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거 이야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어쨌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유연한 부분이 이마트 쪽이 훨씬 유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죠? 지금 저희 동네에 이마트 있는데 아마 2층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 그냥 단순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그죠? 그럼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도 하겠다.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요. 주가가 말을 해줍니다. 그죠? 기관외국인 막 사들어옵니다. 막 사들어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려내고 난 이런 포인트. 돌려내는 초반. 턴어라운드하는 여기를 노리셔라. 그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코스맥스. 이것도 화장품이죠. 이거 화장품 맞죠? 맞을 겁니다. 그렇죠? 주연님, 이거 어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좋네요, 그죠? 좋긴 한데 지금은 뭐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겠죠. 턴 어라운드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턴 어라운드 하고 나니까 올라가거든요, 그죠?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딱 한 여기 정도 되겠네. 딱 한 여기 정도 되겠네, 삼성전자가, 그죠? 볼래요? 그렇네. 그러니까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상향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네요.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20일 이탈하면 되지 않겠죠. 60일까지 밀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아가 화장품에. 좀 가벼운, 11만 9천 원이면 별로 가볍지도 않네.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뺐어요. 화장품 쪽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괜찮은데 지금은 못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인트들 한 여기 이런 포인트들 뭐 정도에서는 괜찮았겠네요. 셀트는 헬스케어 이야기 하셨는데 단가가 얼마십니까? 얼마예요? 초코민트님 단가 얼마입니까? 무조건 버티고 있으면 몇 년 동안 고생할지도 몰라요. 몇 년 동안. 95,000원이요? 95,000원은 뭐 가능성이 있겠네요. 95,000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크게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올라오면 끊고 넣으십시오. 추세가 셀트리온 삼행제 완전 약세로 갔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들어오거든요, 눈에. 야, 이거 꼬꾸라지는 거 봐봐. 제 이야기 진짜 들었으면 이거 셀트리온 참 대응 잘했을 텐데, 여러분들. 자꾸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꾸 이게 눈에 들어와요. 자꾸 이게. 그죠? 이렇게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어디, 뭐 나쁜 소리 했습니까? 50만을 가네, 얼마를 가네 했잖아요. 그죠? 지파라가 사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15만 원 가가 난 모르겠다. 왜 내한테 그러노? 이랬답니다. 참.
1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시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추세 완전 박살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잘 가긴 텄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그러니까 뭐 싫어요 몇개 꼽혔던데. 꼽든가 말든가. 그죠? 물타기. 한 번쯤 타볼 만해요. 한 번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 회사니까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언제쯤 해야 되는가 하면요. 120일, 아, 240일 여기 딱 8만원 오면요. 8만원에서 푹 처지는데 하지 마시고, 8만원에서 양봉 딱 보이면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95,000원과 8만원이니까 동일한 비중이라고 치면 7,000원, 그러니까 87,000, 8만원, 88,000원 단가로 되죠? 탈출 가능합니다. 욕심 따위 부리지 말고 딱 88,000원 인근까지 딱 오면 딱 그냥 청산 딱 해버린다면 가능.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법 많이 빠졌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요렇게 제법 낙폭 과대로 빠지면요 반등 한번 나오거든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이런 때 들어가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되죠. 빨간불 딱 들어오죠. 그때 매수. 알아듣겠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양봉 딱 서는 거 보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반등합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 20일 인근이라든지 여기 가면 던져야 됩니다. 근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면서 쭉쭉쭉 밀리는 가만히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결과는요. 그 다음 결과는 밀립니다. 다시 올라가다가. 그죠? 다행히 이건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그죠? 그 다음 처지거든요. 셀트리온을 그렇게 매매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 산다잉. 여기가 무조건 던진다. 던졌어요, 진짜. 이번에는 여기 밑에 깰 겁니다. 이거 깼고요. 그죠? 딱 시나리오를 딱 작성해 놓고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매수한다. 그 대신에 20일 가면 튕겨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딱 매도한다. 그 시나리오대로 딱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조건이라면 여기 8만원대 한번 들어가 가지고 단가 88,000원 인근으로 맞추고 반등해도 20일 인근 저기 넘어가기 힘드니까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 이겁니다. 거기서 적당히 축소 축소하면서 손실 줄이거나 그냥 본전 정도로 그냥 빠져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전제 조건은요. 여기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일 때 하라. 와, 11시 40분이다. 사실 매매해야 되는데요. 매매가 막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돈 100만 원 벌었으니까 됐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이제 밑으로 빠지잖아, 봐. 그죠? 보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아까 밑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빠지잖아. 2만 원 버는 거 보여드렸잖아. 아이고. 틀렸습니까? 빠지네. 이런 판단 잘 하다 보면요. 주식 확률 훨씬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어치 움직입니까? 빠르고 지저분하게 움직입니까? 지금 딱 박스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딱 자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쉬운 겁니다. 자제할 줄 아는 것도. 그죠? 매매 같은 것도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만 원 벌면 안 해요, 잘. 하루에 100만 원이면 장난이에요. 한 달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냥 그런 거안 해요 그냥. 그쵸? 그거 안 쉬워요. 아이고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다가 토해내는 거 진짜 많아요. 그죠? 좀 먹었으면 시장이 하는 폼이 추세가 없잖아요. 이거 봐요. 추세가 없잖아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중에서도 여기 밑으로 처지기가 조금 용이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추세가 있어요. 다우존스. 그죠?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로 왔다리 갔다리 한 장에서 깨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먹었으니까 안 한다고 딱 수도합니다. 그죠? 말하는 순간 미국 시장 빠지고 있네요. 0.5. 아까 유럽은 오르고 있던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최장 방송 15시간 한 적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 계속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이야기 천지로 있어요. 유럽은 아직도 브로스인데. 1% 이상 브로스인데. 하긴 뭐 다우가 0.07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0.34니까 크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최근에 좀 짜증이 나는 게 그겁니다. 딴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강하게 치고 가주면 훨씬 수월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 아,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 옆에서 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막 짜증내는 이유가, 한번 이렇게 딱 치고 가야 모양이 확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런 상황처럼, 여기도 뭐 그렇게 깔끔하게 간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가다가 밀리고, 완전 흔들어 제끼고 하니까 짜증 억수로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코스닥은 하지 마세요.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있고요. 성창 오토테기를 첫날 먹었을 때 바로 끊어버리려고 제가 딱 맘먹었는데, 아, 그것도 좀 아쉬워요.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날이라도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거 사자마자 올라갔거든 사실은. 어딥니까? 사자마자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8,970원이거든요. 여기 사자마자 올라갔단 말이죠. 그 다음날 올라갔고 한 3%인가 플러스 났잖아. 시장 흔들흔들하니까 또 끊어버릴까? 고민도 좀 했어요 사실은. 아유 또 가면 잘 가는 놈이니까 일단 퍼펙트 하니까 좀 지켜보자. 여기 밀리는 정도는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안 올라갑니다. 시장이 박살나니까. 여기 그래도 팔면 손실 아니잖아요. 아 이거 던져버릴까 진짜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이거 참 진짜 본전에 던지긴 좀 못해 하고 들어왔습니다. 좀 비실비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한 애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던지기가 못한 상황이었어요. 반등 한번 나오면 적당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하죠? 그죠? 그러면서 저도 반성합니다. 그래 시제니는 잘 던져놨고 시제니는 잘 던져가지고 그냥 잘 챙겨먹고 그냥 주가 하락한 거 안 두들 맞아놨고 코스닥 안 좋다 해놓고 왜 니는 버텼냐 이렇게 약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브루스 났으니까, 뭐, 조금 더 한번 취해보려다가, 욕심이, 그죠? 화를 불러 일으켰네요. 뭐, 대박 빠지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수소차 섹터라서, 한 번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나머지 포트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런 데서 오늘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미국 선물이 제법 흔들렸어요. 근데 그냥 슬슬슬슬슬슬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말았지. 그죠? 이거 외국인이 주기 싫다고 딱 이야기 보여주잖아.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사들어오네. 그죠? 내일 모레 대박 깨려고 하는데 이거 사들을까요? 선물 사들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코스닥은 연락이 패고 있는 애가 있어. 기관이라고. 기관이라고요. 기관이 연락이 패고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받아줘요. 아유,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박살 나고 난 다음에 반대매매 나가고 할 겁니다. 잘못하면. 코스피는 반대로 그와 비교해 봤을 때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야, 1시간 16분 이야기했어. 자, 이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같이 또 방송 참여해서, 주식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도 좀 해보고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거창한 기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기법이라도 잘 지켜내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알고서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잘 해내지 못한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내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매매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급등했는 종목을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취하는 매매. 그게 굳이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나는, 오히려 운봉으로 확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게 확률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런 거 할래. 급등했던 종목. 그 대신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시뮬레이션 해보고 통계가 적어도 매매 확률이 70% 이상 정도 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준입니다. 그냥 내 혼자 아무 때나 기준 세워가지고 그거 기준이다 하면 틀린 기준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복기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기준을 딱 설정한 다음에는요.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잘안될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내 손가락을 최고로 제어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 제어하기 힘들다고요. 내가 내 손가락 이거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에서 내 손가락까지 오는데 만리장성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마음대로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막판에 또 흥분할 뻔했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밤이니까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